안녕하세요. 얼렁뚱땅 코딩 조립소의 루피쌤입니다. 오늘은 알까기 모션 게임 두 번째 시간으로 1인용과 2인용의 모션을 취하는 부분을 코딩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1인용과 2인용이 나타났으면 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좀 이동을 할게요. 얘가 너무 이렇게 가 있으면 내가 실수로 이 1인용과 2인용 돌을 쳤을 때 반대로 이렇게 튕겨져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의미 없는 돌 개수가 하나가 없어지기 때문에 위치를 좀 잡아주시고요. 1인용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벤트에서 클릭했을 때 이렇게 갖다 놔주시고 여기에서 동작에서 지금 맞춰놨으니까 X좌표, Y좌표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. Y좌표는 0으로 할게요. 그러면은 얘를 마이너스 137로 했다면 파란 돌은 이 2인용은 플러스 137로 하면 되겠죠.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40에서 240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. 그러면 1인용 게임을 시작을 할 때 변수에서 얘한테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1인용 돌 개수를 5로 좀 결정을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 코딩하는 거는 파란색 돌도 똑같이 코딩을 하시면 돼요. 2인용도. 그러면 이제 1인용과 2인용을 쳤을 때 얘가 날아가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받으면 시작을 해야 되겠죠. 사회자가 말이 다 끝나고 나서 이벤트에서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숨기셔도 돼요. 프로그램 얘가 사회자가 나와서 프로그램을 설명할 때 아 얘가 있으니까 좀 불편한데 그러면 숨겨놓았다 보이기를 하면 되고요. 여기에다가 신호를 하나 보낼 건데요. 이벤트에서 게임 시작 신호 보내기 갖다 넣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미션 확인이라는 신호를 하나 보낼 겁니다. 이 미션 확인은 뭐라는 거냐면 내가 날아가다가 벽에 닿았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. 만약에 벽에 닿았다면 변수값 1인용 돌 개수를 하나씩 빼는 거를 체크할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코딩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내가 얘를 쳤는지 안 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얘한테 모션만 가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. 모션을 가했을 때 얘 순서인지 알아야 돼요. 파란 돌을 쳤을 때 이 인용을 쳤을 때 움직여야 되는 얘의 순서라면 얘는 움직이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조건을 두 개를 쓸 겁니다. 만약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넣어주시면 됩니다. 조건을 두 개를 쓸 거기 때문에 뭐보다 크다 어떤 거냐면 동작값입니다. 내가 동작을 취했을 때 50보다 크다면 비디오 동작 스프라이트에 있는 스프라이트를 제가 스프라이트 뒤에서 막 손을 흔들었을 때 얘가 감지하는 그 값 관찰값이 50보다 크다면 제가 막 움직인다는 거겠죠. 그러면 그렇다면 얘가 움직여야 되는데 무조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다. 뭐가? 변수의 순서값이 1과 같다면 내 순서냐?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. 내 순서라면 움직여라 이거예요. 내 순서라면 방향을 정해줄 겁니다. 제가 여기에서 이 뒤로 쿵 하고 쳤어요. 그러면 앞으로 날아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방향을 어디로 볼 거냐면 비디오 감지에서 두 번째 있는 동작 스프라이트 넣어주신 다음에 동작이 아닌 방향, 내가 친 방향, 내가 손이 날라온 방향, 그 방향을 바라보게 할 겁니다. 그러면 그렇게 바라보고 앞으로 날아가게 할 건데요. 날아가는 건 어떻게 할 거냐? 반복해서 보낼 겁니다. 제어에서 몇 번 반복하기 이렇게 넣어주시고 몇 번 반복할 거냐? 처음에 제가 속도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. 얘가 날아가는 이 속도를 몇 만큼 움직이기로 넣지 않고 그걸 반복으로 쓸 겁니다. 그러면 얼만큼 반복을 할 거냐면 내가 인식한 이 관찰값으로 할 건데요. 관찰값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50이잖아요. 그러면 60, 70, 80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러면 1만큼 움직인다거나 2만큼 움직이게 해서 얘만큼 얘가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주면 돼요. 근데 저는 얘를 10번 반복 이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다가 이 관찰값을 나눠서 몇 번을 반복
왜곡할 건지 계산을 해서 넣어줄 겁니다. 그래서 연산해 보시면 반올림 값이 있어요. 나누기를 쓸 거기 때문에 나누기 넣어주시고요. 여기에서 어떤 걸 나눌 거냐면 비디오 감지에 내가 인식한 동작 값을 이렇게 나눠줄 겁니다. 어떻게? 여기다가 10을. 만약에 내가 움직인 게 50이라고 하면 10을 나누면 5겠죠. 근데 딱 50이 아닐 수도 있어요. 52, 53, 55 이렇게. 그러면 5.5가 되겠죠. 반올림해서 6번 반복해서 앞으로 가라고 할 겁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동작을 해서 10만큼씩. 그러면 만약에 60이라고 하면 10만큼씩 움직인 게 6번 움직여서 60만큼 이동하게 되겠죠.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. 어차피 똑같이 60번인데.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얘를 비디오 감지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어차피 50보다 크면은 50이라고 했을 때 50번 가는 거잖아? 그러면 이거를 1로 하면 되지.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러면 50번 반복해서 1만큼 가기 때문에 엄청 느립니다. 느리게 가요. 내가 얘를 알깎이기 때문에 속도를 팍 해서 치는 건데 얘가 일식 가면 느긋하게 천천히 갑니다. 그래서 그거를 없애고자 저는 몇번 반복하기 10만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얘가 앞으로 그래도 축 하고 가요. 되게 빨리 가진 않아요, 그것도. 그래서 축 하고 이렇게 갈수 있도록 코딩을 좀 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걸할 거냐면 이벤트에서 신호를 하나 보내줄 겁니다. 새로운 메시지 다시 눌러주신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할 거냐면 1인용 돌이 앞으로 날아가고 2인용 돌이 앞으로 날아가죠. 그러면 1인용 돌이 앞으로 날아가다가 2인용 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1인용 돌이 친 건지 2인용 돌이 친 건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다가 신호를 보내줄게요. 1인용 돌 이동 충돌이라고 할게요. 1인용 돌이 이동하다 충돌했다는 거예요. 그러면 1인용 돌이 지나가다 파란색 돌을 친 거죠. 그러면 파란색 돌이 튕겨져 나갔겠죠? 그러면 노란색 돌이 파란색 돌을 친 거기 때문에 노란색 돌은 그 위치에 서 있고 2인용 돌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순서가 1이잖아요? 그러면 이제 2인용도 칠수 있도록 좀 바꿔줘야겠죠? 그래서 2인용도 칠수 있도록 변수 값을 바꿀 겁니다. 정하기를 해주셔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내가 움직일 만큼 다 움직인 이몇번 반복하기 있지요? 이 반복하기 아래쪽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 다 이동을 하고 나서 2로 바꿔주는 거예요. 돌개수가 아니라 순서를. 그러면 이제 이 순서를 받은 2인용은 또 자기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코딩이 끝난 건데요. 여기다 코딩을 하나 더 추가를 할 겁니다. 어떤 코딩을 더 추가를 할 거냐면 노란색 돌이 날아가다가 파란색 돌을 만났어요. 그러면 파란색 돌이 튕겨져 나가야 되겠죠. 그러면 이 튕겨져 나가는 거는 몇 만큼의 속도로 나갈 건지는 이 노란색이 얼만큼 달려왔느냐에 따라 다르겠죠. 그래서 노란 돌의 속도가 얼만큼, 이 1인용의 속도가 얼만큼 셌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변수값에 속도를 넣어줄 겁니다. 그 속도는 요 반복이라고 얘기를 했었죠? 그러면 정하기를 위쪽에다 넣어주세요. 반복문 위쪽입니다. 이 반복문 위쪽에 넣어주시고, 이 반올림 부분 있죠? 오른쪽 버튼 하셔서 복사해서 그대로 넣을게요. 그러면 1인용 돌 개수가 아니고 속도. 이 속도는 내가 친, 이 1인용 돌을 친이 속도만큼이다. 대신 나누기 10을 해서 반올림을 해줄 거다. 그렇게 한다는 이유는 결국 1인용이 2인용을 쳤을 때 2인용이 날아갈 때도 이 반복을 써서 날아가는구나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2인용을 코딩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갈 겁니다.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C 해주시면 돼요. 2인용에 가서 붙여 넣어주시고 1인용 또 복사하셔서 2인용에 이렇게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. 똑같아요. 대신 1인용이라고 되어 있는 걸 2인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. 우선 X좌표부터 137 반대로 다 바꿀 거예요.
1인용이 아니라 2인용. 이 부분은 똑같죠. 대신 1이 아니죠. 얘는 2가 되겠죠. 이쪽 아래쪽도 똑같죠. 스프라이트이기 때문에 똑같고요. 1인용 돌 이동 충돌이 아니고 2인용 돌 이동 충돌이겠죠.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 하셔서 2인용 돌 이동 충돌 이렇게 적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요. 순서는 2가 아니고 1이겠죠. 다시 내가 친 다음에는 1인용이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해놓고선 실행을 해보시면 내가 이 1인용과 2인용을 손으로 쳤을 때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내가 이 돌들이 벽에 닿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들을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